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생명과학정보학과 2학번 김아연입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은 BAP이고, 저는 BAP의 공식 팬덤인 베이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영재입니다. 우리 영재는 1994년 1월 24일에 태어났고, 그리고 경기도 의정부 출신이고 AB형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재는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해서 데뷔 초와 데뷔 후 모습이 완전 싹 달라진 모습으로 유명한 아이돌 중한 명인데, 와우. 영재가 정말 아기 뱃살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활동하다가 이렇게 뱃살이 보이는 그런 사진들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영재가 정규 1집 낼때딱 다이어트를 딱 성공해서 완전 그때부터 리즈를 찍었어요. 제가 영재를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저랑 똑같은 빠른 년생이에요. 그래서 같은 그룹 내에 속한 대현이랑 원래는 한살 차이가 나는데, 대현이는 93년생이고, 그리고 영재는 빠른 94년생이어서 이제 서로 이제 야야 거리면서 이야기하고, 덕질하다 보면 영재랑 되게 잘 지내요. 그리고 영재가 되게 흥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흥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덕질하다 보면 영재가 흥이 많아서 흥재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영재 영상 보다 보면 아, 나도 되게 흥이 나고, 우울할 때 보면 아, 나는 이렇게 우울한데 영재는 되게 흥이 많네. 나도 뭐 기분 안 좋게 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 나도 즐겁게 살아야지. 이런 좀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원래 아이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2013년 7월에 사촌 언니한테 과외를 받았거든요. 근데 과외 끝나고 근데 딱밥 먹으면서 딱 TV를 켰는데, 막웬 이렇게 검은색 우비 쓴 애들이 뭐 후레쉬 들고서 순둥둥들고 이러고 무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막 아이돌은 와막 이런 밝은 분위기인데, 걔는 막 되게 어둑어둑한 분위기여서 뭐지 쟤네들은 하면서 딱 솔깃하게 봤는데, 걔네가 딱 BAP였어요. 와우. BAP가 배드맨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2014년 8월부터 막 되게 랩도 사회 비판적인 가사고, 사랑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막 춤도 막 십자가 춤인데 엄청 독특해요. 그래서 반했어요. 덕질하다 보니까 영재가 저랑 성격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흥도 되게 많고, 말도 많고,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로 데뷔 초랑 데뷔 후 모습이 되게 많이 달라진 애중한 명이어서 다이어트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나 컴백하고 나니까 너무 애가 왜 이렇게 막 V라인 되고, 되게 잘생겨진 거예요. 볼살이 빠지고. 그래서 딱, 아, 나도 열심히 다이어트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끔 해준 멤버여서 영재를 가장 좋아해요. 영재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목에 점이 있어요. 목에 점이 있어서 걔가 이렇게 반팔티 입고 뭐 방송 촬영하거나 아니면 셀카 찍은 모습 보면 이렇게 목에 점 있는데, 아 진짜 살짝 파인 라운드 흰색 꽈배기 니트 입으면 진짜 너무 멋있고 섹시해요. 정말 댄디남. 진짜 그거는 한동안 제 잠금하면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영재가 반팔 입고 이렇게 침대 위에 이렇게 하얗게 있는데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어요. 진짜 진짜 목의 점은 다 알아요. 팬들이 아는 사실이에요. BAP는 일단 사랑 이야기보다 사회 비판적인 노래를 많이 내는데, 제가 힘들 때 많이 듣던 노래가 BAP의 굿바이라는 노래예요. 뭔가 자기들의 안 좋은 사회적 시선들을 다 뿌려헤치고 이제 나는 나만의 힘으로 일어서겠다, 그런 주제를 가진 곡인데, 제가 뭐 인간관계나 아니면 공부 아니면 뭐 사회생활 성적 그런 걸로 많이 힘들어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그런 노래예요. 그리고 Do What I Feel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 노래에선 Do What I Feel 이러는데,
되게 제가 일렉트로 뮤직 좋아하거든요. EDM. EDM이 좋은 노래가 한국 노래 중엔 별로 없는데 그 두아라이 필은 딱 처음 도입부부터 완전 여름 휴가가 시작된 것 같아요. 막 바캉스 막 해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비키니 입고 막 튜브 이렇게 플라밍고 튜브 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딱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가사도 되게 예뻐요. 막 코발트 빛깔 하늘 막 그런 거여서 막 과학 원소기어 들어가면 되게 노래가 좋더라고요. 제가 생명과학 정보학과라 그런지 되게 코발트라는 게 귀에 되게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 추천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영재가 드라마에서 배우로 활동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철인왕후에서도 보셨겠지만 정말 연기력도 좋고 되게 귀염미가 넘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재가 TV나 영화나 뭐 CF 그런 데 나오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영재뿐만 아니라 BAP의 다른 멤버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